저희는 남대문 시장에 도착한 민주, 민영입니다. 지금 시간은 오전 7시인데요. 오늘은 도매 꽃시장에서 꽃을 사서 꽃다발을 만들어보는 그런 체험을 해보려고 합니다. 꽃시장으로 출발! 민주가 15,000원, 민영 9,000원. 4회 때 그 돈으로 재밌게 노시면 됩니다. 일단 제가 딱 혹시 다른 거 좋아하나 이런 부분으로 사줄 수 있나? 그것도 한번. 좋아하나? 더 비싸. 더 비싸요? 그럼 좋아가 엄청 비싸. 이런 게 그럼 한 단에 원래 4,000원? 4,000원, 5,000원? 네, 그럼 제가 좀 저렴한 걸로 한번 찾아보고 다시 볼게요. 감사해요. 얘는 얼마예요, 한 단에? 5,000원. 이거 한 단 주세요. 오늘 아침에 남대문 시장에서 이렇게 꽃 잔뜩 사왔는데요. 이제 이걸로 우리가 각자 1인 1꽃다발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좋아요. 어렵지 않지? 이 정도는 껌이지. 처음 해봐. 디자인 능력의 차이인가? 일단 저는 핑크 계열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핑크, 핑크, 핑크 이렇게 다 분홍색으로 물들였는데요. 약간 들꽃 느낌? 장미가 어떻게 들꽃이야? 장미지만 화려하지 않은 수수한 장미잖아. 저는 보라색으로 깔맞춤을 했는데 대게도 예쁜데? 뭔 소리야? 저는 원래 꽃은 화려한 거잖아요. 저는 화려하게 만들어봤어요. 보라색으로. 좀 많이 써서. 7,000원? 15,000원. 15,000원? 그래, 보여. 그래? 난 이거 보고 2만원인 줄 알았어. 잘못 본 거 아니야? 한 6시쯤 가면 제일 많은 꽃들을 볼 수 있다고 했어요. 맞아요. 저희 한 7시쯤 갔는데 그때 꽃이 많이 들어왔거든요. 그리고 이틀에 한 번씩 꽃 들어온다니까 그것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. 그게 오늘인가 봐. 오늘 꽃 들어오는 날 잘 맞췄다고 우리 칭찬해 주셨어. 아, 진짜? 진짜 그리고 너무 많은 양의 꽃을 한 번에 팔아서 그냥 취미로 꽃꽂이를 하시는 분들이나 그렇게 가셔서 사오는 건 좋은데 우리가 지금 꽃다발 한 개 만들려고 가는 거는 문화예술? 이런 교양? 약간 이런 있어 보이는 걸 해봐서 날마다 먹방하다가 품격 올라간 것 같은 아무튼 되게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꽃다발 만들기 정말 재밌겠습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.